김동현의 테란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6시 테란이고요. 이제 슬슬 좀 손이 풀려가는 것 같아요. 일꾼이 좀 잘 나눠지는데요? 네, 이게? 아까는 일꾼이 안 나눠져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좀 나눠지네요, 슬슬. 근래에 좀 쉬시느라 게임 연습이 좀 덜했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감 잡았어요. 네, 그리고 마우스도 제가 사용하는 마우스하고 좀 달라가지고. 달라요, 예. 네. 그래가지고 살짝. 네. 있어가지고. 하긴. 정하는 시간이 약간 필요해요. 살짝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선수 생활을 했었을 때 제 마우스 아니면 전 게임을 안 했습니다. 그냥 안 했죠. 씨가 쓰는 마우스는 상당히 좀 특이한 마우스였어요. 예. 아무도 안 쓰는 마우스였거든요. 어떤 거? 군말바다 로지텍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엔사에서 얘기해도 됩니까? 로지텍에서 나온 군말바닥 마우스가 있어요. 이만하고 진짜 게이밍 마우스라고 나오는데 손에 이제 가득 이렇게 꽉 잡히는 그 마우스가 있는데 혼자서 그걸 쓰셨습니다. 남들은 다 미니 썼거든요. 네. 진짜 특이하셨네요. 그때 약간 특이했습니다. 네네. 그냥 이게 단종이 돼버려가지고요. 그럼 망했죠. 그때 아무도 안 쓰니까 게임을 그만두신 건 그때 이후로 거의 뭐 비슷했죠. 실력이 뚝 떨어졌어요. 실력보다는 장비가 단종돼서 아니에요? 자신이 만든 그 마우스가 있었는데 그 마우스가 단종되는 바람에 좀 아쉬워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현 선수도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원래 평소에 그런 감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마우스. 네, 다르죠. 네. 아주 그 미묘한 차이도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렇죠. 그냥 이렇게 계속 좋게 좋게 해드리잖아요. 몇 개 정도 하다 보면 적응이 되잖아요. 네. 예. 네. 지금 적응되셨죠? 네, 지금 어느 정도 다 적응이 됐어요. 네. 네. 그래도 약간 뭐 좀 안 됐다고 좀 여운을 남겨놔야 돼요. 아니에요. 지금만 지게 되면 큰일 나요. 더 이상 저에게 딜은 없습니다. 네. 딜 없습니다. 네, 딜 없습니다. 지금 정말 지금은 진짜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실력으로 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도망갈 구멍도 없이. 저희도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그 보험은. 너무 실드를. 저 때문에 너무 실드 쳐주시느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일부는 저기 진심이었고요, 어느 정도. 이게 다 100% 실드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틀린 말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완벽하게 적응이 됐다고 하시니까, 이제부터 경기를 패배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실력으로. 네. 예? 졌다고 100%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볼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동현 선수에게 실드 배터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실드 배터리. 네. 실드 배터리. JH4에버님께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저에게 실드 굳이 답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즐겁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돌발적인 질문들 좋습니다. 모든 질문들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형 있어요. 친형? 네. 그러면 저기, 나이 차이가? 3살 차이요. 3살 차이요? 네. 27이네요? 네네. 27? 27이요. 김동현 선수의 가장 어려운 테라는 누구일까요?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뭐 이용호 선수나 상당히 까다로운 테란, 상당히 가장 힘든 테란, 정말 싫다. 꿈에 나타나도 정말 싫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용호 선수가 제일 잘하긴 한데 제가 이용호 선수랑은 게임을 거의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호가 이조 선수. 네, 제호가 되게 까다롭게 하는 거. 인증이잖아요. 네. 연보성 선수는 쉽나요? 아니, 보성이도 까다로워요. 보성이도 까다로운데 스타일이 약간 다르다? 네, 아무래도, 제호는, 진짜, 화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깨우면서. 조금 막 갉아먹는 식으로. 땅따먹게 하고. 네, 땅따먹게 하고. 맷집이 되게 센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귀심이 세요. 네, 귀심이 세고 맷집이 공격 안 올 때는 아예 안 와버리고. 네. 제호는 막, 계속 막 빈틈을 찔러버리니까. 네. 그래서 보성이랑 하면은 좀 한숨 돌릴 여유가 있는데, 제호랑 하면은 좀 그런 여유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또 이제 단점은 제호는 이제 그 여유를 찾아가면은 이제 제가 유리하게 되는 거고, 보성이는 이제 가면 갈수록 보성이도 잘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스타일이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둘이. 제가 그럼 좀 이재원 선수는 맞춰가면서 플레이를 확실히 해야 승리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정말 맷집이 센. 정말 그 뭐 게임 같은 거 해보다 보면은 아무리 때려도 안 죽는 그런 캐릭터들이 왜 이렇게 안 죽어?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이재호 선수. 대박입니다. 정말 무서운 선수. 다르니까요. 네. 스타일이 다르니까. 좀 장단점이 있는 거고. 네. 그 두 분을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질문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는데, 신선한 질문들, 정말, 이 질문 되게 내가 생각해도 정말 궁금하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만 저희가 김동현 선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은 없어요. 저희가 또 마음을 이렇게 막 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질문들, 질문은 되게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뭔가 이렇게 딱히, 아, 이렇게 확,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또 네. 이 질문을 또 이 전부 다 이렇게 또 얘기 꺼내기도 좀 그렇고. 그럼요. 아, 딱! 이건 좀 재미있는데? 네. 진짜 이 부분만큼은 알아야 되겠다. 네. 싶은 그런, 아, 핵심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 그렇죠. 예. 뭐 지금 주인공은 김동현 선수인데 뭐 저에 관한 얘기라던가 그럼요. 뭐 유대원 해설에 관한 얘기라던가 네. 이건 좀 저희 방송 취재원 좀 약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예. 저희에 대한 질문들은 저희 이제 미니홈피에 오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명록에 남겨주세요. 네. 프로게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팬분들이 있을까요? 뭐 선물 받았다든가 이건 되게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많죠. 한 분을 딱 저희가 얘기를 해주신다면 한 분? 네. 이런 분도 있었어요 라고 이제 그냥 저를 그냥 계속 응원해주신 분들이 다 고마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팬분들 중에서 네. 이거는 그냥 뭐 편하게.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살짝. 네, 살짝. 어, 괜찮다. 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네. 있죠,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니, 누가 뭐 사귀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 되게 그렇죠. 괜찮으시다. 그렇죠. 이런 분 있으셨죠? 아, 있었죠. 네. 네. 어, 뭐야. 뭐가 왔네요? 뭔가요? 뭐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본 집에? 아니, 오늘 언제 왔죠? 아, 드랍이구나. 오늘 자. 아주 필살기에 혼 많이 납니다. 자, 뭔가 지금 거대한 거 하나, 예. 좀 거북적인 거 하나, 발전적인 거 하나 준비하시려고 했었는데. 예. 그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걸려버렸네요. 차례 빨리 지어야 될 텐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긴 선수가 있긴 있었어요. 구성원 선수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선수는 물론 메카닉을 하긴 했지만은 예 테란 주종이고 네 그래서 다행인 건 또 바카닉을 또 하시려고 하셔가지고 예. 스캐너도 빨리 나셨네요. 자 지금 만화 남아 있나요? 있어요 만화 있어요. 네 있다고 합니다. 네 만화도 있고 터렛도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자 탱크만 잘 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만 뽑아서 나가면 되거든요. 오호 자 이렇게 되면 이분도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 조만간 네.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강공 나옵니다. 강공. 병력을 줄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의 타이밍은 있거든요. 예. 그 무서운 타이밍을 이분이 버티셔야 됩니다.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오 앞쪽에도 앞쪽에 드라군 하나. 네. 자 간신히 막았네요. 자 큰일 날 뻔했죠? 네. 오 놀래라. 이 집중을 또 잘 해주셨어요. 예. 머리는 한 부대만 되면 충분히 이제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지금 메딕부터 지금 뽑고 계신데. 머리는 한 부대 정도면 충분히 앞으로 나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스캔 한 3방 정도는 올라가면서 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3방과 함께 털에 지어지고 좀 밀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겠는데. 네. 자, 이제 결과곤 나옵니다. 어, 탱크! 어쩌네! 탱크 못 고쳤어요. 자, 탱크는 이러면 안 돼요, 탱크는. 예. 네. 승과도 같은 그런 탱크죠. 네. 이분이 아마 탱크가 이제 슬슬 이제 템플러가 나오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시간은 지금 이분이 이제 벌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템플러가 나오고 직전 타이밍에 한번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계속 견제를 받으면 안 되죠. 자, 다크 위치가 아카데미 써는 위치. 잡혔고요. 잡았습니다. 네. 자, 위기가 될 뻔했지만은 김동현 선수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가는 지금 현재 상황이 됐어요. 자, 이제 슬슬 한번 나가보나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타이밍인가요? 타이밍이죠. 이렇게 붙여야죠, 그러면. 네. 그냥 주종이 아닌 경우에는 이따다 싶었었는데 이게 아니었네. 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자, 밀 수 있죠? 갑시다! 이게 아니면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 없다! 네. 아, 네. 1분도 별로 없네요. 그런 마인드로 가게 되면, 그런 마인드로 뭔가를 하게 된다면은, 뭐,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세요, 세요. 확실히 세요. 그럼요, 예. 자. 확실히, 설마, 탱크가 센 건가요? 근데 이게 탱크가 지원이 좀 되지 않은 위치에서 좀, 예. 아쉽게 마리메덱이 잡히긴 했는데, 그나마 탱크가 지금 살아있어서, 예. 그 마리메덱 금방 나오잖아요. 랠리 받고 그냥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죠? 예. 네. 두 분도 움직임이 좋네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네. 시즈 모드 하기 전에, 아, 전을 노려서 계속 때려주는 건 좋네요. 그렇죠. 자. 아, 이번 전진. 어디까지 진출할 수 있을까요? 자, 탱크 시즈 모드 풀자마자 다시 한번 달려듭니다. 오! 뭐야? 탱크가 반이 잡혔습니다. 네. 탱크가 반이 잡혔고. 자, 한번 올라가 봐야죠. 예, 네, 그래도.
쭉 한번 치고 올라가서 타이밍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스캔 한번 써도 될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다크템플러가 더 안 보입니다. 어 위에? 네. 자, 장애 올라가는데요. 어. 자, 이분도 약간 좀 시간을 끄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나올 것 같아요. 템플러라든지 뭐가 나오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나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 네. 최대한 병에 돌려가면서 되게 잘하시는 분, 센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오, 시간 벌기. 네. 잘하시죠. 예. 네. 시간 버시는 게. 네. 굉장히 위로 빠졌으면은, 되게, 아, 본진과 본진 사이의 그 거리를 좁힐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아, 닭한 개 그 뒤에서. 템플러 나왔어! 시간을 더 끌었다가는 희망이 없는데. 지지입니다. 오늘 또 필살기에. 네. 세 번째 지지가 나왔습니다. 예. 1대1 팽과의 대결. 네. 패배를 했고요. 예, 오늘. 경기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너무 괴롭힙니다. 지난 경기는 잊어야 돼요.